오늘이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수채화를 매일매일 그려보는 수채화라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두 번 시간을 가졌었고요. 혹시나 수채화 관련돼서 참고도서를 가지고 계신 분, 나는 내가 보는 참고도서 있다. 예, 다행이네요. 없으신 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거는 제가 늘 애용하는 그 김충원 선생님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수채화 기법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김충원 선생님의 수채화 쉽게 하기란 책하고 두 번째 책은 시작하자 수채화라는 외국의 그 수채화 전문가가 세 명의 작품들을 가지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설명해 놓은 책이고요. 이따 쉬는 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잠깐 와서 보시고 안에 내용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채화 관련된 책을 안 사셨다면은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대부분 수채화를 학교 다닐 때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채화가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미 두 번의 강의를 녹화했는데 그거 보고 오신 분, 듣고 오신 분. 네,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 두 시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다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그 두 개의 강의를 먼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채화 잘 그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매일 하나씩 그려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하 씨 빌려줬는데 그 여기 보면은 요 친구 책상 위에 조그만 거 요거 보이세요? 네, 이게 휴대용 물감입니다. 은하 씨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게 휴대용 물감인데 저 안에 24색 고체 물감하고 팔레트와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붓 조금만 있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 주사기 바늘 그 주사기만한 그 물 가지고 그림 서너 개씩은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커다란 종이에는 그리기가 힘들어요. 붓이 작아서. 그래서 보통 엽서만한 크기 이런 정도 그림은 항상 저는 저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카페베네 가서도 그리고 이거는 뭐 피자 먹으러 가서 피자 접시 그리고 있고 뭐 이렇게 맨날 가능하면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예, 그림 실력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럼 항상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뭘 그려야 될까요? 그래서 그리고 싶으신 걸 그리면 돼요. 근데 그 보통 전문적인 작가가 그리는 그런 어떤 커다란 풍경화나 어떤 그런 정밀한 그 데생을 기반으로 스케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내 주위에 있는 작은 것들, 뭐 신발, 뭐 이거는 제가 아침에 먹는 하루 야채라는 그런 음료인데 이렇게 생활 주변에 있는 작은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 정도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점점 이렇게 실력이 좀 늘어나고 수채화가 재밌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전부 하얀색 종이 위에 있는 부분을 전부 물감을 칠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얘는 노란색 위주로 이렇게 칠했고 얘는 보라색 위주로 이렇게 색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그 딱 떨쳐버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 종이도 보면은 주인공들만 색칠을 해놨죠. 그래서 전부 다 색칠을 하진 않아도 돼요. 그래도 아쉽다라고 하면 지금 대충 물을 바르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조금 해놓으면은 좀 아쉬움을 떨칠 수는 있죠. 그래서 하얀색 종이를 전부 채색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아들이 신는 샌들을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펜으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채색을 이렇게 투명 수채화를 통해서 한 거고 실제로는 더 예쁜데 조금 화면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이건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녀 얼굴을 대충 그려놓고 수채화로 이렇게 쓱싹쓱싹 칠한 거예요. 이분 요걸 가지고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수채화를 이용해서 그리면은 간단한 굉장히 그 감성적인 느낌이 나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고양이. 보면은 그 별거 아닌데 되게 조금 이렇게 감성적인 느낌이라 그럴까? 채색은 그 꼬리, 머리 조금, 몸통 조금 그 채색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밑그림이나 선들 이런 게 굉장히 감성적이죠. 수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 스트로크가 굉장히 얇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좀 실력이 있는 분이 그린 것 같아요. 따라서 그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한 그 작가의 그
플리커 사이트인데 여기 가보면 이분의 그 위에 URL 제가 적어놨고요. 나중에 교재 바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분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수채화로 그리는 그런 일러스트를 쭉 모아놨어요. 그래서 수채화 일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라 그리면은 대부분 이게 따라 그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처음 생각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사실 따라 그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 쥐죠, 쥐. 쥐 같은 경우 제가 한번 따라 그려봤는데 이렇게 예.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예. 말은 참 쉽죠? 예. 이렇게 그 중요한 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채색보다 오히려 일러스트 형식의 수채화는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진하지 않게 옅게 칠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 그려다 보면은 실력이 조금씩 늘겠죠. 그 이거 강아지도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하게 칠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얀색 여백을 많이 가지고 색을 칠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보면 대부분 전문적인 작가이긴 해요. 이 부분 주로 이분께서는 만들어서 아마 엽서를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의 일러스트를 한번 따라 그려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저는 최근에 동화책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애들을 이제 거의 다 키워놨더니 애들이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이 다시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들을 보면서 수채물감으로 따라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스터 노이즈가 집을 지었습니다라는 동화책이고요. 이거는 스팟이 유치원에 갔어요라는 동화책에서 보면은 요즘에는 서점 가서 이렇게 동화책을 보면은 무슨 기준으로 고르냐 따라 그리기 쉬운 동화책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릴만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깊은 밤 부엌에서라는 그런 동화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수채화의 특성이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밑그림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화책들에 나와 있는 밑그림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따라 그리면은 이렇게 하나씩 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에리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바로 그 종이입니다. 에리칼 시리즈를 지난주에 한 7개 정도 그려봤는데 요거는 코끼 이 그림들을 보면은 밝은 그림들이 있고 좀 어두운 그림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어두운 애일수록 수채화로 그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투명 수채화는 굉장히 맑은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지기 때문에 이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귀 뒤쪽이나 아래쪽에 배에 있는 쪽 같은 경우에는 물감을 한 5번 정도 마르고 나서 더 칠했는데도 여전히 그 코끼리의 묵직한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유성 색연필로 삭삭삭삭 이렇게 조금 그 음영을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색연필로 하고 칠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코끼리가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귀뚜라미입니다. 울지 않는 귀뚜라미라고 해서 보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게 없는데 저 다리랑 등 쪽에 보면은 붓으로 콕콕 찍어 놓은 거 있어요. 그래서 채색을 다 하고 나서 검은색하고 흰색을 가지고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붓으로 콕콕콕 찍고 눈동자에 보면 하얀색 부분이 있죠. 그거 역시 하얀색 수채 물감이 아니고 포스터 컬러입니다. 아니면 과슈나 이렇게 불투명한 물감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풀밭은 이 귀뚜라미 빼고 나머지 풀밭에다가 물을 이렇게 바르고 나서 옅게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이 많으면은 물감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눕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물이 많이 고여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뒷다리 쪽 부분하고 앞다리 쪽 부분에 보면 좀 진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는 물감이 많이 고여있다가 마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감을 많이 바르고 종이를 이렇게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면서 물감의 위치를 한 곳으로 몰아가지고 말리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효과들이 나타나요. 요거는 애벌레를 그린 건데 요게 비교적 빨리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수채물감은 어두운 효과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처럼 비교적 밝은 색상으로 그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파란색과 초록색과 연두색과 노란색을 조금씩 그 물감의 양을 다르게 하면서
칠해본 거예요. 그러면서 눈동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얀색 포스터 컬러로 칠했고요. 귀 보면은 가운데가 조금 진하면서 약간 번졌죠. 그래서 먼저 귀를 분홍색으로 칠하고 나서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빨간색으로 갔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번 살짝 터치를 해주면 얘가 번지면서 저렇게 비슷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발을 보면은 밤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 있고 조금 밝은 부분이 있죠. 그거는 두 번 칠한 게 아니고 물을 조금 많이 묻히면은 물이 둥둥 떠다니다가 어둡게 된 부분, 물감이 좀 많은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좀 물감이 적은 부분이고 이렇게 마른 겁니다. 요거는 보면은 그 거미 등 쪽을 보면은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하트 모양의 거미 등 쪽을 저 가운데 있는 밝은 색으로 전부 다 칠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바깥을 한 번 더 칠한 거예요. 그래서 진하게 나타내고 싶으면 진한 색상을 칠하는 게 아니라 같은 색상을 가지고 마른 다음에 두 번 칠하는 형식으로 이 수채화 물감에서는 표현을 하죠. 얼굴도 보면은 이 초록색인데 눈 주위랑 코 있는 부분은 밝고 이 테두리 부분은 어두운 게 색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한번 칠하고 나서 마른 다음에 녹색으로 이렇게 가상의를 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르지 않고 조금 덜 마른 꼬들꼬들한 상태에서 칠하면은 경계 부분이 조금 더 부드럽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말랐을 때 칠하는 거랑 조금 덜 말랐을 때 칠하는 거랑 느낌이 다르니까 그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거미 같은 경우 다리에 털 보이세요? 이건 0.1mm 펜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 그림이라고 해서 반드시 물감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저 거미에 있는 다리처럼 펜을 쓸 수도 있고 색연필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미줄 보이시죠? 거미줄 역시 마찬가지로 0.1mm 펜을 가지고 자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라고 해서 꼭 수채화만 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바탕에 보이는 하늘 비슷한 거 보이죠? 그거는 물을 많이 바르고 나서 파란색을 옅게 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이렇게 칠해놓고 말린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꼬리 부분은 거의 색상을 그냥 종이가 보이게 하얀색으로 놔뒀고요. 그 다음에 수채화, 투명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을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뒤쪽에 이 꼬리가 밝은 거를 나타내려면은 꼬리 뒷 배경이 어두워야 되는데 요거는 유성 색연필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어두워야 될 부분은 유성 색연필을 써서 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성 색연필로 칠했더니 종이의 질감이 조금 보이죠? 종이의 질감도 나타나요. 나중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외국에 한 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이렇게 대충대충 그린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나름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휴대용 수채 물감이나 몰스킨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카페 가가지고 한 번씩 그려주면은 왠지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된장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이 딱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 자동차 세차하러 갔는데 3시간 반 걸린다 그래서 그 카페베네에서 이 조그만 수채 물감을 딱 꺼내서 카페베네 그 컵을 하나 딱 그렸더니 바로 주위에서 저기 봐. 이런 그런 그래서 그거에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돼요. 그냥 계속 그림만 계속 그리셔야 돼요. 꼭 이게 초보자들이 저기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거 하지 마시고 계속 그림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그 그림을 그리는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제 경우에는 연필로 대충 윤곽선을 그려요. 연필로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필로 윤곽선을 그리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펜으로 윤곽선을 그리는 것도 있고 색연필로 윤곽선을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리를 그리는데 연필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초딩들이 여기까지 합니다. 색칠 공부라고 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나눠진 영역을 지정된 색깔로 칠하고 끝나는 거. 이걸 색칠 공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칠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앞에 다 마르고 나서 코 있는 부분하고 이 노란색 진한 부분을 한 번 조금 더 칠하고 칠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갈퀴 있는 부분도 조금 칠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색연필까지 최종적으로 칠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얘가 조금 또렷하게 보이는데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한번 이 오리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굉장히 이렇게 맑고 선명하게 보이죠?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보면 노란색도 한 번 지나간 노란색하고 두 번, 세 번 지나간 노란색이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대충 이제 그 색연필을 가지고 휙휙휙 칠했더니 종이의 질감이 살아나면서 나름 귀여운 느낌이 조금 나죠.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윤곽선을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을 가지고 윤곽선을 칠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곰을 그렸는데 곰의 모양은 일단 대충 색연필을 가지고 모양을 잡은 다음에 한 번 칠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칠하면 막 이렇게 좌절이 와요. 왜 내 그림은 이거 이러지? 막 이런 느낌이 딱 이렇게 한 번 칠했을 때 와요. 근데 이거를 넘기면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또 칠하죠. 일단 결정적으로 눈동자가 있냐 없냐에서 차이가 되게 커져요. 눈동자를 사실 대부분 나중에 그리긴 하는데 눈동자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눈동자가 하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아껴놨다 거기 이렇게 콕 찍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더 칠하면은 저 뒤에 곰의 몸뚱아리도 보면은 머리 뒤쪽은 밝고 엉덩이 쪽은 좀 어둡죠. 그래서 두 번 정도 이렇게 더 마른 다음에 칠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칠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색연필까지 칠하면 얘가 조금 이제 곰처럼 보이는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화면하고 많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색연필로 윤곽선을 잡고 채색을 하고 나서 보면은 같은 색을 칠해도 여기 머리 뒤쪽에 밝은 부분하고 엉덩이 쪽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눈동자랑 그리고 발바닥 부분은 색연필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 수채화는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가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어두운 부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색연필로 삭삭삭 칠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 보입니다. 색연필을 쓰면은 대충 칠해도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의 나름 그 제가 그린 작품 중에 제일 큰 작품이었어요. 이건 말인데 자, 그 연필로 일단 윤곽선을 잡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좀 강해 보이려고 붓펜 있죠? 붓펜이긴 한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붓펜이 있습니다. 코픽 멀티라이너라고 끝에 붓처럼 생겼죠? 그런데 그 문방구에서 파는 모나미 붓펜으로 하면 큰일 나고요. 물에 다 녹아버려요. 얘는 그 피그먼트 설명드린 그 재료로 되어 있어서 일단 칠하고 나서 마르면 이렇게 물에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걸로 그리실 분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붓펜으로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채색을 한 거예요. 이 단계까지 하면은 되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나의 이 수채화 작품은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한 번 채색하고 나면 드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또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더 칠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색연필까지 샥샥샥 칠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대비가 생기면서 여기 있다. 막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액자에 넣어서 걸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낌이 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태껏 그린 가장 큰 작품이에요. 저는 맨날 엽서만하게만 그리는데 예.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 떠들고 실습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것 중에 세 장씩 가지셨죠? 예. 그 세 장씩 가진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골라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기교들을 써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예. 이렇게 그려보시고 여기 제가 최근 한 몇 주 동안 그린 그 작품집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돌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기교가 있으면은 어떻게 그렸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예. 연필 여기 지우개 네 앞에 놔주세요. 혹시 이것도 보시고 싶으면 한번 네. 그냥 그리면 심심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그려야겠다.
여기 300g짜리 용지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선착순 3명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300g짜리. 비싼 거 쓰시네요. 모르고서 막 사가지고. 그죠? 저도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후회했어요. 만 원이 넘어. 혹시, 네. 잘 그리셔야 돼요, 대신. 자. 하나 드릴까요? 네. 오늘 10명이 안 넘기 때문에. 하나. 자, 300g. 이 300g짜리 용지에 그리면요, 얘가 되게 두꺼워서 나중에 색연필 칠하잖아요. 색연필이 이렇게 종이의 질감이 막 살아서 색연필 알갱이들이 튀어나올 것 같이 그렇게 칠해줍니다. 대충 막 섞다 보니까 나오던데요. 네. 예, 이 사람은 수채화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본 거는 이렇게 똑같이 그리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동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쉽게 따라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마음대로 그리세요 하면 우린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데 마음대로 그리는 거는 우리가 무슨 작가야 마음대로 그리게 보고 그리기도 힘든데. 그래서 보고 그리기 1년 하고 나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재 표지예요. 네, 쥐띠예요. 비밀이에요. 28이요. 네. 아, 이거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잠깐 보실까요? 얘 잠깐 보세요. 여기 하얀색으로 그 무늬가 보이죠? 이건 어떻게 칠했냐면은 일단 스케치가 끝난 다음에 하얀색 유성 색연필로 얘를 진하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요 보면 요 가운데 이 인어공주냐 뭐냐 얘. 얘도 하얀색으로 그 메꿔 놓은 거예요. 유성 색연필로. 그리고 나서 검은색을 샥샥샥 칠하면 하얀색은 안 묻고 나머지만 싹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동그란 모양 여기도 다 이렇게 유성 색연필로 미리 칠해 놓고 나서 물감을 샥 칠하면 네. 요런 효과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로 깜 이렇게 칠해 놓고 나서 물감 칠하면 그 부분 안 묻는 것처럼 참고로 모든 그림의 핵심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바보 같으면 그림이 좀 바보 같아요. 여기 포인트는 눈동자예요. 펜으로 칠하셨어요? 그런가? 예. 네. 굳이 물감으로 칠할 필요는 없고 펜으로 칠했어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네, 그림을 막 만져봐도 됩니다. 미술관이 아니라서 침만 묻히지 마세요.
이건 몇 가지 색상이에요? 되게 많네. 몇 개지? 32인가? 24색은 아니죠? 네. 네. 팔레트 되게 좋아 보인다. 그 말론 듣던 방탄 유리 팔레트. 이쪽 계열은 네. 사실상 컬러 차트를 안 만들면 네. 구별이 안 돼요. 구별 안 돼요. 그죠? 근데 만들면 확실히, 예. 여기 또 있어요. 더 커요, 얘가. 화면으로 보던 거랑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원화전을 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동화책 백날 맞춰놓고 원화전을 가서 봐야 아 이게 이 그림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든. 아 봤으면 앞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이 미술관까지 갈 시간이 없을까 봐 제가 도록을 가져왔습니다. 네, 붓은 여러 개 안 쓰고 그냥 하나만 써요, 보통. 얘는 눈이 달라. 얘는 작은 것 같아. 여기, 이거 안 보셨죠?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기가 되게 쉬워요. 입냄새가 나는 게. 그렇지 않아요? 종이 두꺼워서? 물을 되게 많이 먹어요. 네, 물이 많이 필요해요. 저는 물감이 종이 위에 흡수될 때가 기분이 제일 좋아요. 무화지경이 빠진다 그럴까?
그 전체적인 비율 정도만 연필로 이렇게 여기는 머리, 여기는 몸통 뭐 이 정도. 네. 이 뒤에다 그려도 될 거예요. 두꺼워서.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네. 꼬리는 안 그려도 돼요 그럼. 용기 있게 뭐. 요거는 흡수지라고 하는 건데요. 휴지 대신에 쓰는 그 일종의 티슈죠. 물을 잽싸게 빨아들이는. 그래서 혹시 칠하다가 물이 잘못 번져서 망쳤다 싶으면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네. 더 가지셔도 돼요. 자, 많이 가지세요. 여기. 자, 어차피 남는 거. 자, 여기 더. 더 가지세요. 물을 조금 더 타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굉장히 나름 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 티슈를 한번 닦아보세요. 이 종이가 닦으면 휙 금방 잘 흡수가 돼서. 네, 잠시만요. 그죠? 네, 잘 닦여요. 네. 부시요? 편한 대로 잡으시면 돼요. 이걸 보면요. 10개 칠하고 나서 여기를 닦아낸 거예요, 휴지로. 그래서 종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닦아냈을 때 닦이는 애들이 있고 칠하자마자 흡수돼 버려가지고 닦아도 안 닦이는 애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얘는 아마 바로 흡수되지 않아가지고 닦으면은 닦여요. 색상을 만들 때 한 가지 색깔로만 하면은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요.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를 적당히 섞어서 쓰면은 예, 나름 그윽한 색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레트에 있는 색상들을 대부분 그냥 쓰면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오묘하게 가벼워 보이는 색상들이에요.
책상에 보면 이런 색상도 보면 한 서너 가지 섞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틴 절대 이런 색상들이 없죠. 네, 섞어서 만드는 색상이에요. 중요한 걸 마침 안 들었는데 해마 그릴 때요. 네. 그 해마 몸통에 물을 약간 미리 발라놓으면요. 해마 몸통이 이렇게 촉촉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칠하면 아주 조금씩 이렇게 번지고요. 해마 몸통 같은 경우에는 그 별로 크지가 않아서 그냥 이 붓으로 칠하셔도 될 거예요. 네. 네. 그 붓은 넓은 영역을 이렇게 빨리빨리 칠할 때 스케치북만한 거 할 때. 나무늘보 그릴 때 이 몸에 있는 그 털? 네. 이거는 붓으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워서 그냥 다 칠하고 나서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 색연필을 이렇게 칠했어요. 붓으로 칠하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작게 칠해지지가 않아요. 참고로 이 휴대용 붓의 특징은요, 점점 묽어져요. 그 안에서 물이 조금씩 새나와서 시간이 갈수록 묽어져요. 그래서 그 말은 처음에 칠하는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점점 밝게 칠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칠하면 어두운 부분을 먼저 칠하고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다음 밝은 부분을 칠하면 굳이 뭐 힘들게 물을 조절 안 해도 알아서 점점 맑아집니다. 이 경우는 지금 되게 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한 그림은 어렵긴 어렵고요. 자, 진한 부분을 칠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보기에 진하잖아요. 그래서 진하게 칠한 거잖아요. 죄 없으시고요. 자, 그러면은 물감이 되게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무슨 색이지? 조금 묻어도 돼요. 그리고 그 누구 건데요? 안색이에요. 네, 그 조금 이렇게 그 대부분의 그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여기 이거 더러워지면 막 싫어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잘 말려왔네. 꼬들꼬들하게. 자, 이렇게 하면 보세요. 세 가지 색상을 섞으면 얘는 이렇게 깊이가 없는데 얘는 좀 깊이가 있고요. 보세요. 묵잖아요. 이렇게 물이 좀 되게 많은 상태에서 휴지 좀. 자, 그래서 붓을 한번 닦고. 요 정도로 칠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다 마르면 그 위를 한번 또 칠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색상이, 이건 지금 세 가지 색상을 섞은 거고, 아까 얘는 처음 한 가지 색상으로 칠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마르면 또 칠해보고 그러면 색상이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 종이가
찍으면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은 좀 더 콕콕콕 찍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느낌이 다르죠? 아까 막 뻑뻑해서 짜증났죠? 아니, 짜증 안 났는데 시원한데.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3겹, 4겹 이렇게 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뒤에 있는 은하 씨를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저런 거예요. 처음에 옅게 칠하고 나서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네.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처음 칠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진해져 버렸잖아요. 이 종이는 나름 괜찮은 종이라서 여기 물 이렇게 발라요. 물을 바르면 처음 묻었던 애들이 녹아나거든요. 그죠? 녹아서 닦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한 애들은 그렇게 닦아내면 밝아져요. 그리고 나서 칠하면 갑자기 아트가 될 거예요. 수채화가 우연성이 굉장히 큰 예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하다 보면은 오 막 예술이야 예술 막 그런 게 될 거예요. 절대 그 상처 입지 마시고. 네. 이 경우도 지금 되게 진한 비교적 진한 거예요. 어, 되게 좋은 물감인가 봐요. 선명하네. 물감이 되게 좋아 보여요. 외제인가? 그리고 물이 덜 말랐을 때랑 마르고 났을 때랑 또 느낌이 또 달라요. 네. 흰색은 냅두는 거예요. 흰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예, 하얀 부분 그냥 안 칠하는 거죠. 여기 강아지 보시면 강아지 몸통은 아예 안 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손수건. 예, 그걸 나타내려면은 그때 그림자가 조금 있겠죠? 그 정도만 이렇게 이렇게 싹 넣어주면 가운데 아예 안 칠하고. 예.
해마 배경 칠할 때요. 네. 바탕에 물을 좀 이렇게 칠해놓고 잠깐 기다렸다가 이렇게 종이가 물을 좀 먹었을 때 선을 그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이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는 얘는 이렇게. 꼬인 건가요? 예, 걔는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걔가 가다가 또 흘렸겠죠, 뭐. 예. 그냥 워낙 고수니까 우리가 뭐라고 못하죠. 예. 그래서 바닥에 종이에 물을 좀 칠하고 조금 젖었을 때, 눅눅할 때 이렇게 칠하면 이 정도 나오고요. 말랐을 때는 그렇게 경계가 굉장히 선명해져요. 그래서 물을 칠하고 종이가 물을 먹을 때까지 약간 좀 기다려야 돼요. 배경 칠하실 거죠? 네. 배경 칠할 때는요, 네. 배경에다 물을 좀 이렇게 바르고, 네. 물이 조금 흡수된 다음에 칠하면은 배경이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하얀색 물, 더러운 물 칠하면 배경 더러워져요. 점점 깊이감이 느껴지는데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하는 거예요. 눈이 안 찢어지는 게 중요해 물감이 좀 많아요. 물을 더 타면 돼요. 종이에 묻어있는 물도 좀 적고 네. 좀 더 묻어도 돼요, 배경에 물. 재미있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요. 물을 좀 물이 종이 위에서 흘러다닐 정도로 많이 칠하고요. 그다음에 칠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 구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물 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아트가 별거 있나? 지가 떠다니다 아트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되고 나면 물의 양이 점점 줄잖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굳혀버리면 여긴 찡해져요. 그렇게. 어? 이제 지금도 하는 거 이렇게 계속. 근데 실수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넘치면 안 돼요. 넘치면. 그렇게 해서 한 게 이거예요. 자,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여길 좀 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좀 굳혔어요. 이렇게 해서 말렸어요. 이렇게 해서 또 말리면 여기 좀 진하죠. 예, 이렇게 해서 물칠을 이렇게 잘해서 안 넘어가게 이렇게 하다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끝에가 지금 이렇게 여기가 좀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길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이렇게.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여긴 지금 넘치면 안 되는 넘친 거고. 닦아내면 돼요. 닦아내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배경실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하얀 물인가? 네, 나름. 물을 흠뻑 발라요. 물감이 떠다닐 정도로 흠뻑 바르고 그리고 파란색 그럼 마르면 되는 거죠? 그냥 마르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물감이 위로 쏠리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잘 흘러다니다가 몸이 벌써 진해지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흘러다니고 그래서 제 거 보여줘요. 나중에는 이런 모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말리면 여긴 좀 진해져요. 그렇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칠해버리면 주인공이 이렇게 좀 묻히는데 이렇게 뒤가 뿌옇게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좀 더 살아나요 주인공.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하다가 넘치지 않게. 넘치지 않게. 여기도 배경칠 하실 때요. 네. 여기다가 물을 좀 묻혀놓고 물이 종이에 스며들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랐을 때 하면 이런 모습이고 종이가 젖으면 이런 모습이 이 체리를 보시면 물감 한 가지로 그린 건데요. 물을 많이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굳은 거예요.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끝에서 구르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물감을 아주 많이 흥건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에 가서 말라버리면 여기가 상대적으로 더 진해 보이는 한 가지 색상만 쓴 거예요.
여기가 1시 15분까지 예약을 해놨고요. 지금 몇 시죠? 그래서 네, 1시니까 이제 슬슬 이제 수초하는 마무리가 좀 필요해서 한 10분 정도 되면은 돌아가실 준비하고 네. 제 강의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간단한 풍경화를 그려보겠습니다.